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발명품이라 뭐가 좋지? 파벳 같은 거 만들면 좋겠다. 갑자기 뭘 발명을 해오라는 거야? 짜증나게. 그리고 왜 또 오비키랑 같은 조냐고. 내 인생 진짜 처량하다. 조가 돼도 어떻게 너네랑 같은 조가 돼서. 뭐라고? 내가 더 짜증나? 너 같은 멍청이랑 같은 조라니. 한 해는 짜증내고 있고 한 해는 딴짓하고 정말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어? 어? 엄마다. 어 엄마 왜? 어 경비실에? 어 알겠어. 경비실? 나 잠깐 경비실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 나 잠깐 경비실 갔다 와야 되니까 너네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어봐. 알겠지? 시간 없는데 불러놓고 나가네. 짜증나. 아, 오비키 코를 한번 눌러줘야 되는데. 그거 재밌겠다. 재밌겠지? 최근에 오비키랑 게임에서 다 졌단 말이야. 너무 열받아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너무 열받아서. 이 열받아. 다음번엔 꼭 이겨주겠어. 맞아. 오비키 코를 한번 눌러버려. 나 쟤 너무 싫어. 너무 짜증나지? 어, 저번에는 말랑이 거래해서 내 거 뺏어갔다니까. 너 걸 뺏어가? 왜? 어, 저번에 반장이랑 말랑이 거래하는데 옆에서 어,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러면서 막 여우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착한 반장이가 줄 수밖에 없지. 아이, 짜증나. 어머머, 진짜? 걔 진짜 나쁘다. 지옥 가야겠네? 지옥 가야 돼. 진짜 나빠. 그러니까 저번엔 내 젤리에 매운 소스를 넣었어. 젤리에 매운 소스를 넣어? 진짜 나쁘네. 지옥 가야겠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짜증나. 어떻게 골탕 먹여주지? 복수할 거야. 복수할 거야. 짜증나. 뭐야? 말랑이가 터졌잖아? 어? 그거 오비키 말랑이잖아. 잘됐다. 짜증나. 왜 터지고 난리야? 잘됐다. 모르는 척해. 모르는 척. 모르는 척 할까? 아니면 테이프로 붙여놓을래?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로 붙여버려. 그래서 아이디어 좀 나왔어? 아이디어는 무슨? 우리가 아이디어까지 내야 되냐? 나 없는 동안 아이디어가 나왔냐 이 말이지. 왜 맨날 화를 내냐? 화가 나니까 그렇지? 발명품은 아까 말한 우리 파빗 있잖아. 그걸 조금 더 특이하게 만들까? 어? 어? 뭐야? 이거 왜 테이프가 붙여져 있어? 야, 너네지? 무슨 소리? 나 만지지도 않았다고? 근데 왜 네 얼굴에 말랑이 속이 묻어있냐? 이거? 이거 말랑이 속 아니고 선크림이야? 선크림? 아, 피부에 흡수되게 발라야겠다. 내 피부 썩겠잖아? 어쨌든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니까 의심하지 마. 나 태권도 가야 되니까 이만 간다. 아, 뭐야 짜증나게. 자기들이 내 말랑이 다 터뜨려 놓고 어딜 가. 나 이제 가야 돼. 태권도 학원. 나는 피아노 학원 가야 돼.
아 뭐야 말랑이 이거 내가 아끼는 건데 왜 터뜨려. 쌤통이다. 뭔가 속이 시원해. 아주 잘했어 잘했어. 나한테 팝이 뺏어갔으니까 쟤는 말랑이 터져도 돼. 나한테 매운 젤리를 먹었겠다? 복수다? 아, 자기들이 터뜨려놓은 거 아니라 그러고 진짜 나쁘셔. 안녕하세요. 남만자? 너 웬일이냐? 어머 우리 엄마가 이거 갖다 주래. 그래? 근데 너 왜 울고 있냐? 아니 박세희랑 양갈래랑 우리 집 와서 숙제하는데 내 말랑이 터트려놓고 아니라고 거짓말 치잖아. 터트려놓고 아니라고 거짓말까지 해? 걔네들 안 되겠네. 안 되겠지? 너무 나쁘잖아. 걱정하지 마. 나 말랑이 엄청 많아. 너 이거 가져. 어? 이거 나 가져? 나 말랑이 많아. 말랑이 만지다 보면 터지는 거지 뭐. 나도 말랑이 많긴 한데 터트려놓고 아니라고 우기니까 화가 나지. 야 그런 거 손이나 얼굴에 묻으면 큰일 나. 터트린 사람이 안 좋은 거야. 네 얼굴에 안 묻어서 다행이다. 그런 거야? 그래 그럼 말랑이 좋지요. 그래. 우와 피부에 뭐가 나는 기분이야. 어떡해 이거 피부 상할 것 같은데? 내 피부 썩는 거 아니야? 어떡해. 잡고